여러분, 오늘은 이제 제가 미용을 하면서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을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. 미용하다 보면은 누구나 오거든요, 슬럼프는. 뭐, 3년, 6년, 9년 이 단위로 온다고도 하고, 이제 막 시작한 경우에는 3개월, 6개월, 9개월로 온다고도 하죠.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나 오는 이 슬럼프를 얼마나 이제 현명하게 이겨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. 그쵸, 여러분?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겨내는 법이 굉장히 간단해요. 이제 열심히 열정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사람이 이제 슬럼프가 오면 이렇게 좀 떨어지죠. 그랬을 때 저는 꾸준함을 이용해서 다시 올라가요.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열정이 떨어지면은 막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, 사실. 그쵸? 그랬을 때 꾸준함을 이제 제가 떠올려서 하기 싫고 이제 막 재미없는데도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.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주에 두 번씩 아침마다 이제 블로우 드라이 연습을 했어요. 몇 달간은 정말 열정이 넘쳐서 잘 됐어. 계속 열심히 했어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이제 좀 지겹기도 하고 실력이 느는 것 같지도 않아서 열정이 이렇게 쭉 떨어졌어요. 이제 막 하기도 싫어. 이제 그럴 때 저는 이제 꾸준함으로 다시 하는 거예요. 계속. 하기 싫고 이제 재미없으니까 대충 하겠죠. 그래서 이제 효율도 좀 안 좋을 거예요. 그래도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. 천천히. 하고는 있는 거예요. 하기 싫어도.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, 여러분. 열정이 넘쳐서 막 올라갔다가 슬럼프 가서 좀 떨어지면 보통 이제 거기서 포기하거나 멈추는 경우가 많은데요. 꾸준함으로 재미없어도 천천히 하다 보면은 안 하는 것보다는 실력이 늘어요.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열정으로 올라갔다가 꾸준함으로 천천히 갔다가 다시 또 열정으로 올랐다.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, 여러분. 이제 물론 이건 이제 저만의 약간의 이제 노하우나 방법인 거지 절대적인 건 아니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에요, 여러분. 슬럼프를 이겨내는 방법은 다 다르니까요. 그래도 한번 장점이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세요, 여러분. 이런 명언도 있잖아요. 꾸준함은 물방울이 바위도 뚫는다. 이제 그만큼 꾸준함이 굉장히 중요해요, 여러분. 정말 하기 싫고 이제 왜 하는지 모를 때도 계속 하던 걸 꾸준히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한번 해보세요, 여러분.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열정이 다시 살아나요. 그러면 이제 또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. 물론 이런 방법 말고 뭐 열심히 술을 마시고 노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?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은데요. 아무튼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이겁니다. 자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